안녕하세요. 지민혁 상담입니다. 7월 31일, 지금 시간은 9시입니다. 어제는 제가 8시 반 정도에 영상 촬영했었잖아요. 그때는 온도가 44도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한표 꺾였습니다. 자, 32도. 31도네요. 31도에 60%. 지금 살짝 이제 비가 오려고 해서, 비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내리고 있어서, 하우스 이렇게 옆에만 열어놨고요. 요 옆에 이쪽 면으로는 이렇게만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앞에 비닐하우스 테이블 두 개는 다 닫은 상태고요. 비닐을 다 비닐을 다 저기 씌워줬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쪽에 창부터 이렇게 한번 줄 훑어볼게요. 이렇게 동은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배션금도 있고, 요 매창철화도 저와 함께 2년 넘은 아이예요. 잘 크고 있습니다. 예쁘죠? 생얼도 이렇게 있고. 아유, 2년이 됐다고 해도 저희 집은 이렇게 아이들이 크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얘는 오렌지 에보니도 이런 모습이고요. 립스틱도 여기저기 자국 때문에 엄마 몸이 조금 삐뚤어졌죠? 그리고 얘 SP 마리아는 열화현상 때문에 입장이 약간 변이가 왔고요. 열화현상 때문에. 여기는 이제 진짜로 철화로 될 건지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또 분지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분지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케몬스톤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화분이 조금 많이 커졌죠, 이 아이도. 로젯이 얼굴이 좀 많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몬타니아는 언제 봐도 예쁜 몬타니아입니다. 오늘은 9시 올라왔는데 목소리가 안 들어오네요. 어제 집안 일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나 봐요. 오늘 좀 늦게까지 늦잠을 잤답니다. 마리앙스고요. 얘는 흑장미금이에요. 아이고, 목소리가. 흑장미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얘는 블루서핑 분갈이 해주고서, 이제 뿌리를 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뿌리 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엘콘이고요. 마가렛 마틴. 어우, 멋있죠? 빨강둥이들. 마가렛 마틴. 얘는 비스트 자이언트. 미스터 자이언트. 아이고, 갑자기 확대가 되네요. 미스터 자이언트. 얘는 홍상생술이고요. 아, 홍상생술도 예쁘죠? 레드마리아, 이런 모습이에요. 저희 아이들, 이렇게 빨간둥이들, 이렇게 모여있어요. 제 아이들 중에서 대품 아이들. 그리고 얘, 피망마리아, 살짝 물이 들고 있어요. 달총님 잎배다육에서 데려온 아이들인데, 매니아님 아이, 요거는 달총님이 판매한 아이예요. 피망마리아가 살짝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옥상에서. 저희 집에 온지한 2주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예쁘죠? 예뻐. 그리고 얘, 엘콘철아. 얘도 저기 뭐지? 열화현상 때문에 입장들이 조금 색감이 변화가 왔습니다. 얘도 그렇고, 그린 마리아는 잘 있어주고 있고, 얘도 마리아. 여기저기 지금 자구가 나와서, 이런 모습이에요. 마리아. 얘도 마리아. 아이고, 얘도 마리아, 쟤도 마리아. 참, 이름이 힘들죠? 창아이들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아, 마리아 플라밍고. 얘는 마리아 플라밍고래요. 아무튼 마리아예요. 얘도 마리아. 얘는 탈론이죠. 탈론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많이 컸습니다. 어머나, 예뻐. 아가들도 여기저기 아주 그냥 군생을 이뤄줘가지고 완전히 대품이 되고 있어요, 대품이. 그리고 링고스타. 요 아이 중간에 이렇게 하얘 비치고 있어요. 중간 입장이. 아가가 나올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희망사항이겠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아우, 피멍마리아가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게 신기합니다. 예뻐요.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 여기 맛은 맛순도 이렇게 잘 있고 축전도 있고 얘는 아무에나도 이렇게 잘 있고요. 여기 아이시 그린 저희 제 것 아이시 그린 중에 1호 얘가 제일 먼저 들어온 아이예요. 아이시 그린 이 아이의 이 모습이 예뻐서 또 드리고 드렸죠. 얘도 목이 마르네요. 많이 매직 짐글도 잘 있고요. 동호 축전 코노 아이 잘 있습니다. 여기 나나 후쿠미니 군생아가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귀엽죠. 자전거 타고 있는 아이들하고 다네이 여왕 이렇게 너무 이뻐요. 아유 이쁘다 이쁘죠. 다네이 여왕 잘 크고 있습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칸에는 레몬노즈근 임브리카타 그 다음에 일본 백봉 그 뒤에도 코노 있고요. 예, 애연금 좀 보세요. 아 애연금 너무 예쁘죠. 보면 볼수록 예쁜 애연금이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리토비 아가들 이렇게 여기다 옮겨 놓고 나서 잘 지내주고 있습니다. 리토비 아가들. 그리고 얘는 다이아몬드 뭐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 갑자기 또 이름표를 보고서도 헤매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금입니다. 어제 후유증이 오늘 또 이어지는군요. 얘는 펄분베르트금 하나 1도짜리 얘도 얘는 입장이 좀 얇아가지고 물 관리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처음 키워보니까 저도. 그리고 파스타치오 제가 여기 이렇게 꽃댄지 자군지 양팔 벌리고 있었잖아요. 엄마 몸 때문에 삐뚤어져서 안 예뻐서 제가 잘라줬어요. 잘라서 입장은 입고자 하려고 말리고 있는 중이고요. 얘네 일단은 꼽아 나왔어요. 살지 안 살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아기 아가들 잘 크고 있고요. 이렇게 엄마 입장도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프릴이 약간 말리는 김이 있네요. 아 이쁘다. 그리고 버클리금 저희 집에 버클리금 예쁘죠. 이렇게 뒤로 와서 찍어야 돼요. 뒤로 버클리금 이렇게 한 화분에 이렇게 뒤로 와서 이렇게까지 뒤로 왔어요. 오 이쁘다. 가까이 가볼까요? 버클리금 동해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잘 적응하고 잘 있습니다. 여기는 얼굴이 쌩얼이 이렇게 있고요. 아유 귀여워. 이거 귀여운 것보다도 예쁘죠? 예뻐. 그리고 얘 좀 보세요. 원종 방울복량금은 이렇게 잘 있고요. 수박복량금도 잘 있고요. 여기 애기 나오는 거 새 입장 나오고 있죠. 여기도 방울복량금이 입장 떨어진 데서 이렇게 새 입장들 내주고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아 그래도 이렇게 새 입장을 내어주고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요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아유 예쁘죠 예뻐.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꼬맹이 아가들도 이렇게 잘 있고요. 벤바디스를 보러 갈까요? 벤바디스 나의 사랑 벤바디스 잠시만요. 여기 환풍기를 끄고 이야 펜을 껐어요. 자, 그리고 벤바디스 나의 사랑 벤바디스 아가들 이렇게 묵은둥이들은 물이 완전히 빠지지는 않았어요. 얘하고 여기까지 여기 이 아이들까지는 묵은둥이라 그렇게 물이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여기 위에 합식한 애하고 여기 얘 합식한 애 얘네들은 작년 가을에 합식한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물이 조금 빠졌어요. 얘들은. 그리고 이제 플레르 블랑크도 잘 있고요. 멕시칸 스노우볼 이렇게 합식해놓은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골든글로우 좀 보세요. 요 끝에서 이렇게 물이 들었답니다. 골든글로우 예쁘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까라솔도 있고. 아, 레티지아는 진짜 얘는 수영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기 뭐지, 공기 뿌리도 너무 많이 나왔고요. 와, 얘는 어떻게 자체가 그래서, 아니 그냥 놔둘래요. 손안 댈래. 자, 얘는 블루엘프도 여기에서 이렇게 잘 있어요. 블루엘프. 그리고 이제 오팔리나, 달총님이 예쁘게 키워보라고 주신 오팔리나 여기에다가 자리 잡아주고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좀 다져져서 땡글땡글 해줘야 돼요. 너무 커요 얘는. 그리고 화이트 미니마, 화이트 미니마도 이렇게 잘 있고요. 누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온슬로우도 있고, 얘는 트윈베리예요. 트윈베리. 그리고 에게리아, 몽블랑. 아, 너무 예쁘죠 얘. 아, 몽블랑이 아니래. 뮤즐리. 아, 참. 몽블랑이 아닙니다. 뮤즐리입니다. 이름 컨닝했습니다. 갑자기 몽블랑이라고 해놓고서 또 이상해서 보니까 뮤즐리예요, 뮤즐리. 아, 요즘에 이름 자꾸 틀리네요. 얘는 릴리시나고요. 얘는 아보카도 크림이고요. 얘는 크림티고요. 아, 크림티도 예쁘죠. 예뻐. 라우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비치오리데인데 너무 예쁘죠? 쬐꼬만 해갖고 예뻐. 그 뒤에는 아르제도 이렇게. 아르제도 이제 물 많이 빠졌네요. 그래도 이쁘다. 오늘은 너가 너무 이쁘다 얘. 둥근이 비치오리데. 둥근이 아니고 그냥 비치오리데. 자, 얘는 온슬로우고요. 얘도 온슬로우예요. 얘는 아이시그린. 아우 이쁘다. 이쁘죠. 그리고 어머, 달맞이도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달맞이 좀 보세요. 달맞이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얘는 물이 안 들어가지고 초록초록 했었는데 얘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 레드벨벳. 와, 예쁘다. 예뻐. 레드벨벳 너무 예쁘죠. 여기는 자구를 하나 달아줬답니다. 레드벨벳. 와, 오늘은 얘로 썸네일을 할까요? 레드벨벳. 아, 레드벨벳 너무 예뻐요. 얘는 실루엣이고요. 제가 키우는 실루엣, 1호 실루엣이에요. 얘가 저의 로고로도 돼 있죠? 레드문이고요. 레드문도 자라고사, 원종 자라고사. 얘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저희 집에 파랑새도 이런 모습이랍니다. 그리고 바이올렛 퀸. 그리고 이제 나나 후쿠 미니 아가들 이만큼 컸어요. 이만큼. 아, 이쁘다. 이뻐. 그리고 미니 황비왕. 춘맹 좀 보세요. 춘맹이 이렇게 분갈이 두 포트 합식해주고 나서 물이 더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우, 이쁘다. 춘맹도 예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블루엘프도 있고요. 어메, 아모르파티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뭐, 얘는 얼굴도 줄어들지 않고요. 그대로 있어주고 있어요. 아모르파티 예쁩니다. 얘는 마커스고요. 얘는 미니벨이에요, 미니벨. 화면이 잘안 잡히네. 미니벨, 아가. 얘도 겨울에 너무 예뻐했던 아이. 그리고 오팔문이라는 아이, 오팔문이라는 푸르르누이 아이고요. 시에트리나도 이런 모습이에요. 시에트리나. 홍포도도 1호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아가가 없었던 게 아가가 생긴 거예요. 얘도 2년 넘은 아이예요. 그리고 여기 희성도 있고요. 마리나도 얼마나 예쁘게요. 마리나 예쁘다. 마룬힐도 예쁘고. 아, 얘 이름을 제가 찾아봤는데 아마린스가 맞아요. 아마린스예요, 아마린스. 이름표 써줘야 되겠다. 아마린스. 얘가 큰 화분에다가 제가 합식해서 키우다가 요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목대가 이렇게 길은 거죠. 그다음에 마디바도 보여드리고. 예, 체리 환타지는 입장들이 많이 이제 조금 퍼졌어요.
얘는 성장을 하느라고 이렇게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얘 이름이 없어요. 얘 이름이 지워졌고요. 얘 이름이 없어요. 정연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립스틱이고요. 그리고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그 다음에 레드콘, 레티지아까지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또 덥습니다. 와, 레티지아 예쁘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 저쪽에 레티지아는 확실히 물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얘는 얘도 한 2주 전에 분갈이 다시 해주었거든요. 화분이 커가지고 여기 팬 밑에서 바람을 쐬서 그런지 이렇게 예뻐지고 있답니다. 레티지아.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시민의 옥상 대군 오늘 쉽니다. 어제 무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을 집에서 쉽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지민의 옥상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